이거 이거 여기 히드라 나오면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기서요 경기가 준비되고 예, 맵이 투혼입니다. 투혼이고요 스코어는 1대0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아, 1대0인데 뭐 한 10대0 된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입니다. 그렇죠. 되게 정신없이 한 경기 끝났는데 한 시간 넘었어요. 한 시간 8분 됐어요. 예. 한 그렇다면은 한 9시간 예상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예, 9시간 정도 한 경기당 한 시간이면 어이구 김성춘 중성화 중성화 네. 감사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 저승원 승이 50개 발전했는데요. 야 이거 저승원 승이 오늘 야, 하나 두 개 네 개 쏟아가 임성춘 중성화 감사합니다. 춘종 성환님 성환님 감사드려요. 네. 예. 아 또 네로라슈님 네로라슈 새벽 3시 가자. 아, 네로라슈님 오늘 오, 화력 좋아요. 예, 대단하신데요. 네. 치력이 상당합니다. 네, 오늘 가능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새벽 3시까지 경기 안 끝나면 저희는 갑니다. 안 쉬어요. VIP급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 네, 오늘은 중성화도 가능하고 네. 입양도 가능합니다. 입양, 예. 네. 입양, 분양, 중성화 다 가능하죠. 입양, 분양, 분양, 중성화 예. 뭐 데려가셔서 뭘 중성화. 시키든 네.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혼인신고를 생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임성준 해설위원을 키워주시면 저희가 모집한다. 그 아무도 쪽지 한 번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얘기 말씀드렸던 분양이 거. 가능해요. 예.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네. 그래서 지금 41살이시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게이트와 지금 구드론 간의 그런 대결이 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패자가 맵을 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투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정찰 자체가 예, 원서치가 되지 않아 버렸었고 네. 대각이에요 또. 자 이게 또 빠르게 확인을 해줘야 또 이 구드론 저글링에 그렇죠. 대한 그런 난입까지도 역시. 애초에 그냥 미리 차단해낼 네. 수가 있거든요. 경기 초반 빌드 설명 와 임성춘 해설위원 진짜 타이밍 기가 막혀요. 자, 네. 입구 쪽 난입 같은 것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네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이야기 나오자마자 급 화제 전환한 이런 네. 느낌이긴 한데 네. 적절한 타이밍의 빌드 설명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아 날카로워요. 아 날카로워요. 좋아요. 네. 여기서 뒤 야 잡았어요. 저 드론 즈 드론 여기 앞에 있는 그 손 있잖아요. 거기 네. 이렇게 꽉 잡아버렸어요. 네. 볼빨간 성충기님 감사드리고요. 자, 아이고 미첼라, 미첼라님까지. 미첼라 이거 어떤 분이시죠? 예, 예.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면은 알아서 뭐 하게요. 예.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차승원 승이. 차승원 승이. 우승의 차승원 승이. 와, 차승원 승이까지 있네요. 살다 살다. 저승 차승.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왜 네. 이름 석자 중에 한자 반다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이런 관심 감사드리고요. 오, 예. 각상 현상 수배. 예. 조금 약했어요. 그렇죠. 네. 푸르푸르링님 팬클럽 가입. 예, 말도 꼬이네요. 네. 저울링 와요. 오, 짐승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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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원이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렸어요. 저렇게. 네. 예, 짐승원. 짐승원. 네. 감사드립니다. 예, 세상 모든 원숭이들이 하나씩 다 모여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일단 난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예. 좀 저격용으로 질러산기를 미리 12쪽 빼놓은 상태인지라. 네. 성추는 조인성. 자. 이게 셋 아이고 오, 셋. 그리고 살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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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 12시에 그 질러 빼놓은 게 실패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근데, 저 기둥 뒤에 숨었고요. 오? 자 저글링들이 일단 뭐 계속 달립니다. 물론 네. 이제 저 질러선 계속 숨어 있다가 네. 저글링이 근데, 입구 쪽에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네.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입구 쪽 건물 포지 짓고 예, 틀어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네. 오? 네. 돌아온 춘장님. 네. 성춘팸. 예, 서로가 서로의 병력을 못 봤던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에 어떤 판단을 하냐인데, 네. 자, 이거 막아내주면서, 네. 셋이도 셋인데, 자, 안 맞아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야, 돌리기. 자, 저거는 또 가난해요. 네. 네. 이 두 선수들이 뭔가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네. 엄청 싸웁니다, 초반부터. 그렇죠. 네. 자, 지금 들어가요. 위로 네. 들어갔으면 여기서. 따님 오셨네요. 네. 네. 자 무빙샷이 안 됐죠? 네. 송경구 선수. 네. 끝장전은 계속하면 지금 계획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즌 마지막에 7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들어가서 프로필기를 잡았는데 오히려 와 그, 여기서 멀텟을 거는데요. 예, 그 동안에 오히려 자신이 더 약해졌어요 지금. 네. 회철이 점사하는 바람에. 자 질러
들어갔죠 여기. 네. 자 겁니다. 네. 양방향 동시 컨트롤. 근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예. 이게 사람만 있어도 그 동안에 프로토스는 앞마당에다가 프로브 붙이고 수비 건물 올라가고 이런 그 시간을 벌기 때문에 네. 또 이걸 막으려면은 드론이 아니라 저그링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동안에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처리 피 보고 싶다는 분 계시면 바로 찍어드릴게요. 예. 여기 바로 가죠. 이게 해처리 피입니다. 예. 네. 505피. 네. 6피 줄여서 해피. 예. 네. 해피. 거의 불가능하죠. 네. 포드질러 가지고. 해피 원하신 분 해피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자 저글링 뽑아놓은 거 캐논이 뒤쪽에 아직은 없다는 걸 오버로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네. 오버로드를 통해서 알았기 네. 때문에 입구 쪽 계속 두드립니다. 근데 이게 네. 굳이 뚫릴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다수 저글링을 더 뽑아낼 수 없는 저그라서요. 네. 자 이 저글링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네. 오. 자 질럿을 이게 하도 이제 자신 드론 뽑아야 오? 되니까 오, 두 개? 자기 드론 뽑아야 되니까 질럿 줄인 겁니다 이거. 네. 네. 야 네. 이건 거의 뭐 스승원숭이 약해요. 스승원숭이. 예. 아 정말 미안한데 정말 네. 아,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예. 스승원숭이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 저희가 관대하게 생각해봐도 저 진짜 노잼이었어요. 생각을 많이 오랫동안 예. 해보신 거 해 아이 뭐야? 네, 저는 네. 헤이딜러. 네, 헤이딜러. 헤이딜러. 오랫동안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약했어요. 네. 아. 임성신 콜로니도 이건 저희 한참 15년 전에 썼던 드립이라 예, 한 20년 됐죠? 예, 20년 예. 됐어요 이거 성춘 콜로니 네 짐승원숭이 좋아해요 짐승원숭이 예. 김동준이 저를 저렇게 불렀었거든요 짐승원숭이. 옛날에 예. 예. 짐승원이라고 불렀죠 원래 짐승원 예. 예전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수들의 지금 대결 들어가서 견제 싸움도 계속 지금 나왔고 네. 시간 끌어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고요. 예, 이게 저글링 제거하면서 그 지역 화면을 못 봤다면 저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자 드라군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성춘은 조인성님은 계속해서 지금 후원을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성춘빠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 입구에다가 추가 처리 레어티크 올리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현자 타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계 지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본진 쪽 드론이 너무 앙상하고 앞마당 뭐 또 3시 쪽 확장까지 드론을 너무 붙인 그런 감이 너무 네. 늦게 붙인 감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성승헌숭이라고 했나? 그렇죠? 아니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 아, 이렇게 무리수 저 무리수예요. 저거는 성승헌 원으로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아 정말 나 채팅방이 재료 낀 것 같아. 아, 나 진짜 눈물 나요.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아, 스승원숭이까지. 잘했어. 아, 칭찬해줄게요. 잘했어요. 스승원숭이 괜찮았어. 오케이. 아, 정말. 끝도 없이 막, 여기, 심지어 지금 걸어오고 있어. 아니, 원숭이들에게 엔딩이. 드라고 죽는데, 지금. 드라고 있는 거.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 찔러! 드라고야! 나 진짜 드라고니 죽는다고 생각했어. 아, 이승원 할머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저런 걸 생각을 하려고 이승원 할머니 네 아 예, 진짜 예 너 그 스승원숭이 잘했어요 아 눈물나 예, 칭찬할게요 아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시도도 좀 이승원숭이 공식 아니 별풍으로 때려서 칭찬을 예, 이끌어내는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원숭이가 예. 이렇게 아니 안 잊을게요 안 잊을게요 안 잊을게요 네 아, 아 지금 거세오가 저기 오버로 잡고 있어요. 잡아요.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신이 진짜 지금, 아 지금 웬만하면은 제가 중계하면서 이성을 잘 안 읽는데 중계하세요 빨리 뭐 네, 우리 카바지 빨리 중계하세요. 아, 자 나갑니다 질러. 저 나와서 지금 저글링 있고 지금 커세오도 좀 쌓이고 있고요. 네. 나무미 저글링. 네. 자 확실히 또 가난하게 시작했었고 원하는 만큼의 그런 피해 자체를 못 입히고 시작했던 그 저그라서 좀 이 좀 프로토스의 유닛들에 대한 그 대비 자체가 다 확실히 느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센터 쪽에 이제 질럿들이 좀 잔뜩 뛰어가는 모습이었고 계속 빈집이에요. 장승원숭이는 뭐죠? 장승원숭이는 아,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장승원숭이. 고민이 네, 많으셨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이제 보죠 일단 내려옵니다 네. 히드라 잔뜩 뽑았고 상대가 멀티 의도를 보이고 있었고 아. 질럿 위주의 부대 편성이니까 한번 이제 뽑은 걸로 내려가 보겠다 네. 이 생각인데요 네. 템플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나가 약간 부족한 상태이고 네 오면은 예. 자 요거 빨리 자, 이게 급습하는 거거든요 네. 자 스톤 피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 질럿들 뭐하니까 질럿들 정신 속에 지금 네. 정신 차려줘
자, 템템템템. 아, 이게 진료새 낑겨서 템플러가. 네. 그렇죠. 자, 좀만 더. 자,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네. 끌어들이는 거 아니면 아직 개발이 안 될 거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자, 지금 됐네요, 지금. 스톰 한 방. 자, 끌어들였고. 질러드리고,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하나가 붙고 여기 몰아내고. 네. 와우. 상대방의 병력들이 입구 쪽에 건물을 깨면서 네. 들어오는 것까지 지금은 확인하면서 스톰으로 네. 지금 한 방으로 쫓아냈고요. 네. 네. 게다가 지금 템플러도 잡히기도 했고 스톰도 쐈기 때문에 자 이게 추가로는 그 히드라까지 생각해서 캐논도 적절히 좀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원숭이 이건 재미없었어요. 네, 성학승 원숭이 안 친해요. 네. 일단 성학승 네. 저 선수랑 안 친했어요. 네. 자, 자 밀어요. 예. 템플러의 어떤 그러니까 앞쪽에서 방어라인 쪽이 약간 무너진 상황이었고 처음에 본대 병력 이후에 추가 병력 오른 거는 지금은 질럿과 아칸으로만 싸우려고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컨트롤로 일단은 센터 쪽에서 네.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나오는 히드라들은 무조건 질럿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참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성경 네. 선수가. 네. 자, 버텨냈고 지금 여기 트리플 돌아가면서 병력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여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스톤 개발까지 되면서 자 들어오는 거 지금 막아냈고요. 게이트 더 늘립니다. 히드라 그, 나와요. 히드라는 지금 계속 나와서 네.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 확장 지역 쪽에 계속해서 프로토스가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하이 템플러가 준비가 좀 덜 됐을 경우 그리고 하이 템플러의 스톰이 좀 어긋났을 경우 네. 예, 그 빈틈을 계속 노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여기 중간에서 템 자, 나나보죠? 다카나가 지금 가서 몰아내고 네. 시간 더 끌어요 네. 지금 패턴 자체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시작 자체가 가난한 시작이어서 곧 테크 자체가 느렸던 저그인지라 지금 히드라를 통해서 무조건 이득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단단하게 수비해주면서 확장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확고히 한다면 그렇죠. 이게 저그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네. 지금 당장 히드라를 무조건 굴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승 역전, 역전하는 분위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수들 좀 계속해서 싸워줘야 되고 좀 압박 오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우 선수가 진짜 네. 노련한 게 뭐냐면요 상대가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은 막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셔틀을 크게 우회시키면서 네. 이 셔틀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다크 두 마리 탔거든요 네. 정면으로 지상 병력을 좀 치고 나가면서 다크 떨고 그다음에 멀티 쪽을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네. 건데 지금은 이몽규 선수가 히드라 잔뜩 보여주다가 뮤타를 기습적으로 뽑았습니다. 네. 네. 자 이승원 나이트님 감사드려요. 네. 자 위에서의 짐싼 뮤탈리스크 나왔고 예. 좀 다섯 개 정도. 뮤탈 감춰놨다가 템플러 저격해야죠. 네. 네. 템플러 저격하려고 지금은 예 뒤에서 붙었고요. 잘 네. 피했어요 스톰. 네. 어? 자 이렇게 되면 템플러의 어떤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뮤탈도 와서 저 네. 네, 지상 병력들 제거해야죠. 네.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뮤탈 있고요. 예, 뮤탈이 지금은 살아있고 대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과 네. 히드라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추가 확장 지역 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9시 지역 쪽을 바로 지금은 달려서 자 와요. 자 그때 여기 요, 다크 예, 요게 카운터 역할을 해줘야 하나? 돼요. 여기 이제 오버로드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진 쪽 네. 위로 네. 여기네 여기. 이거 주력 병력이 너무 좀 허무하게 잡힌 감이 있어서 이거 대박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못 봤어요 방금. 카운터. 못 네. 봤어요. 네. 한 방. 와. 자, 근데 여기 반응하면 본진. 와, 양반. 네. 몇 키? 지금 몇 키? 자, 이거는 어쨌든 저그 입장에서 하이테플러와 프로토스의 질럿을 잔뜩 잡았기 때문에 네. 공격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저 뮤탈리스크가 어떻게 수비하느냐도 봐야죠. 네. 지금 커세어가지 하나 두 키. 네. 자, 이거.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게 네. 계산을 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네.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이적 프로브가 많이 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토스는 네. 어차피 9시 가져가고 있는 드라군이 나와서 게이트 많이 늘렸거든요. 네. 드라군도 지금 한꺼번에 튀어나오면서 커세어가 딱 두 기 정도가 됐을 때 이 정도의 드라군 양이라면은 지금 이 뮤탈리스크 다 쫓아낼 네. 수 있거든요. 자나 씨. 네. 그러면서 지상 전역까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와, 두 선수 엄청 치열하네요. 네. 지금 다섯 시에 확장까지 추가 확장까지.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템플러의 만화를 또 좀 채워놔야 되는데 뮤탈 급습 때문에 네, 템플러를 예. 제대로 찍어놓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네. 지금 드라군이지거든요. 9시에는 템플러가 전부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사이에 이 뮤탈리스크가 흔들고 있는데 네. 예, 의자를 부쉈어요. 의자를 부쉈어요. 네. 이영환을 옵잡아가지고 네. 의자를 박살냈습니다. 네. 프로급에 맞는 비싼 의자 네.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네. 와, 의자를 지금 박살내는 소리가 지금 들렸거든요. 네. 뭐 해드려야죠. 네. 의자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돼요. 의자에서 의자 박살난 거가. 아니 옆에 의자 있어요. 옆에 의자 있어요. 저, 근데 조금 저것도 안 치면 저것도 고장 날 거 아니에요. 저 부순 거 그대로 앉아 있으라 그래요. 네. 예.
스캔저는 안 됐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뭐 AS 받으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뮤타리스크를 기술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센터에 병력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잡았기 때문에 뮤탈로 하이템플러 저항에 하나 있었거든요. 네. 저거 잘라내면서 히드라를 집어넣느냐 네. 아니면은 본지 쪽을 한번 흔들고 가느냐 요 지금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대공이 갖춰졌습니다. 어느 정도 히드라 제가 지금 병력이 센터 쪽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 옵저버를 통해서 병력의 움직임, 규모를 보고 있거든요. 버텨가면서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 요 세 조합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네. 예, 그 조합을 갖추기만 한다면은 지금은 저그가 히드라 주력의 어떤 부대 편성이기 때문에 맞대응해서 지키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서로 난전을 해나가면서 어쨌든 5시 확장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또 9시 확장을 가져간 시기에 비해서 프로브 자체가 조금 늦게 붙은 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몽규 선수가 일단 시간 자체를 꽤 잘 끌은 것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그 이몽규 선수의 그 평소 그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중후반부 운영을 바라보는 그런 히드라 운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5시 확장이 확실히 이몽규 선수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적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장기전 가는 식의 그런 운영을 해주면서 프로토스를 좀 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하이브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병력이 갖춰지기만 하면은 자원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이브까지 올라가서 하이브 병력 뭐 예를 들어 디팔러라든가 이런 병력이 갖춰지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센터 쪽에서 프로토스가 한 방 갖춰서 나왔을 때도 충분한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야, 별로 뭐 계속 지금 뭔가 커세어의 숫자가 좀 부족하고 스톤 밖에 지금은 견제를 그 뮤탈리스크를 걷어낼 수는 없으니 네 계속해서 뮤탈로 견제해주고 아우. 센터를 잡고 시야를 다 확보해놨기 때문에 아까 셔틀에게 한번 당한 것 때문에라도 미니맵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시 지역까지 모두 다 시야를 확보를 다 해놨어요. 네. 네. 자, 아우 춘향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 지금 이 시청자가 동시 저희 방만 지금 만 명이 넘었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중계진 구독하기, 아프리카에서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또 이 중요한 시기마다 게스가 좀 게스닝이 없는 시기를 지속적으로 노리다 보니까 지금 투포지가 빨리 들어갔던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주력 병력을 모아서 나가봐야 될 텐데 이몽규 선수가 지금 병력을 꽤 많이 뽑아놓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이건 프로토스의 그 힘. 주력 병력을 모았을 때 다 뚫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쟤들 자리 잡기 전에 러커 자리 잡기 전에 일단은 치고 나갔는데요. 네. 자 들어와서 여기서 스톤 뿌리고 네. 자 뒤에 자 스톤 잘 맞았어요. 이게 러커가 자리 잡기 전에 스톤 세례를 스톤 러커 이거 무의미하게 꽤 잡혔는데요. 예 입구 쪽에 걸어오다가 지금 러커가 좀 잡혔고 다카칸이 일단 뮤탈스크가 달려오면은 거기다 메르스트롬 걸어놓고 때려잡겠다라는 어떤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자 아직까지 다 치고나 센터 쪽으로 치고 나간 상황은 아닙니다. 옵저버가 진짜 커요. 지금 꾸준히 찍어주면서 옵저버 이 소급까지 해주면서 지금 옵저버의 자원 투자를 꽤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프로토스가 주력 병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 뛰쳐나가서 추가 확장 가져가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에 갇혀져 있게 되면은 이후에 디팔러가 등장을 했을 때 저 아웃쇼 확장 기지도 지키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아이고 대박! 와! 밑에 드라군이 많기 때문에 네. 다 때려잡았죠? 그렇죠. 지금 물렸습니다. 이거 한 번에 갔어요. 자 지금 이거 한 번에 뚫려버리면 이몽규도 좀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받쳐주는 병력이 없고 순수 러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럿은 약간 홀드 해놓고 드라군으로 슬금슬금 점사하면서 러커 위주로 잡아내면서 지금은 뚫고 나가야 돼요. 지금은 옵저버가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옵저버 잘 살렸고 예 그렇죠? 옵저버 두 개나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들어오는 거 자 스톰도 걷어내고. 지금 잘 썼는데 여기 아래 쪽에다가 어떻게든 이 드라군의 숫자를 지금 당장에 줄여야 되거든요. 예. 자 이게 드라군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질럿과 템플러만 찍어낼 수 있게 된다면 뚫리죠. 그렇죠. 이미 러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넷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보여주나요? 러커 빠르게 제거하고 병력 조합 아칸 하나 더 만들어서 질럿하고 더 지금 조합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저울링 엄청 많아요. 자 이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드라군의 포지션 그렇죠. 자 들어오고 위에서 스톤까지 뿌리고 있는데 이게 드라군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교환 자체가 불리한 교환이 될 텐데요. 자 드라군 나가 있다 보면 러커를 잘 지금은 제거를 해냈습니다만은 이후에 나온 이후에 남아있는 병력이 드라군 위주였었기 때문에 질럿 히드라로 지금 내려오면서 드라군 비율을 조금 줄였고요. 그렇죠. 지금 5시간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량 싸움 자원 회전율 싸움을 지금 걸고 있거든요. 네.
그 일단, 와중에 다수의 어떤 러커를 잡아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병력을 다리 쪽에서 몰아낸 거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시기가 자원 밸런스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 시기인데 저그는 한마디로 동일 자원을 계속 먹고 있고 이 추가로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자격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가 확장을 가져갈 만한 시기를 약간 놓친 감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드라군들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추가 딜러들이 합류된 상태에서 지금 중앙을 가져가는 상태로 추가 확장을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늦었어요. 네. 드라군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상대의 기본 병력들이 달려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마침 질럿과 아칸 뭐 요런 유닛들이 적절한 비율로 있었으면은 그 상태로 치고 나가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 확장 기지까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다리에 다시 제자리가 됐죠. 그렇죠. 예, 뒤에 러커 잔뜩 지금은 변태하고 있고 자 멜스트롬 저 위에서 러커한테하고 디파일러까지 나왔거든요. 디파일러까지 왔습니다. 네. 이러면 병력 비율이 아까 깨진 게 지금 복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러커 숫자들이 꽤 되거든요. 머리로. 예. 사실 저 또 디파일러가 섞이게 되면 드라군이 없는 유닛이나 마찬가지가 네.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 좁은 길목에서 이 다크섬과 러커를 맞이하면 안 되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추력이 높다 보니까 자원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 내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 쪽까지 침투를 했고 자 여기는 병력 생산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네, 러커를 잡아내고 난 이후에 병력 조합이 깨졌었고 그 타이밍에 기본 병력이 내려오면서 드라군 숫자를 좀 줄였고 네. 다시 이번엔 깊숙하게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이몽규가 치즈!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세트 5세트 경기예요. 자 5세트 대결 경기가 우선이죠. 네, 그래도 좀 이 못 참으면 가야 됩니다.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좀 옆에 있는 사람도 좀 괴로워질 수 있는 네. 좀 그런 사건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모든 게 이렇게 오래 좀 버티는 것도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줄여서 이제 방컨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방컨 컨트롤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예. 버티고 뭐 쉬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뭐 7회까지 하고 있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역시 대단합니다. 방컨의 황제예요. 예. 역시 임성춘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도 그런 능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능력이죠. 그렇지 버티는 것도. 텐션 안 떨어지는 것도 능력이고 선수들 경기 펼치는 걸 끝까지 중계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엔 또 이몽규 선수가 12풀로 시작을 했었던 그런 맵인데 앞마당 가져가주면서 네. 예, 또 우측에 있는 아주 위쪽에 있는 그 추가 확장까지 그렇죠. 헤이딜러 이벤트는 지금 계속됩니다. 치킨 20마리 걸렸어요. 자 헤이딜러 네이버에서 헤이딜러 끝장전 검색하셔서 참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헤이딜러 앱을 설치하시고 좌측 메뉴 스타 끝장전을 클릭해주시면은 거기서 참가가 가능합니다. 예. 예. 스케이트. 스코어는 왼쪽에 나가요. 지금 이쪽에 나가잖아요. 여기 위에. 3대1. 3대1 나가잖아요. 자, 이쪽에 스코어입니다. 맵은 위에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있고요. 자, 오버풀로 시작을 합니다. 저분. 네. 불같은 임성춘님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오늘 이 선수들 그 장기전에 때 이몽규 선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 장기전에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지금 마지막 그 뒷심에 지금 눌리고 있어요. 호시코스. 호시코스. 예, 100개 감사드려요. 호시코스.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재동 선수의 그 좀 그 팬네임인가 봅니다. 네. JD 성춘이 형 화면 보고 크게 좀 웃어달라고. 예. 웃음을 왜 이렇냐고. 예. 예. 그래 웃어달라고. 아 지금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아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 좀 안 좋아 보이나요? 네, 아니 아니에요.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예. 아름다운 그 분을 만났을 때 그런. 네. 자 이제 이번 경기. 송병훈 선수가 초반에 그 유리함을 선점한 채 좀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올지 아니면 뒷심에 이몽규 선수가 다시 한번 확장 다수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만들어낼지 이번 경기 걸려있습니다. 역시 코너는 신중동 중동이죠. 감사드려요. 예. 네. 아 이거 진짜 열받겠는데요. 네. 이몽규 선수 쌍파일론이에요. 그렇죠. 예. 아 쌍파가 나왔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쌍파일론이요 이제. 네. 야 진짜 견제하면서 초반에 좀 말리게 하고 예. 초반에 이득을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송명구 선수고요. 원활하게 지금은 놔두면은 응? 그냥 그 성장하게 놔두면은 괴로우니까 네. 처음부터 견제를 좀 심하게 넣고 있는 모습이고 힘들기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이 확장 자체가 늦어지긴 하니까요. 예, 네. 정얼링 그러니까 캐논이 없는 타이밍에 좀 이렇게 저 건물 좀 두드려 주면서 공간을 한번 창출해 보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기 정도만 움직여주면서 프로브로 길 막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붙여보는 것도
조심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질럿들이? 어? 오, 질럿들이 약 먹었나요, 갑자기? 예. 자, 쉴드는 다 벗겨졌는데 예. 네, 워낙 지금은 분투를 했기 때문에 잘 싸웠습니다. 예. 질럿들을 예. 정글링이 조금 더 오죠. 질럿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치 바꾸면서 좀 뒤쪽에 배치시켜주면서 자 프로브까지 동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갑자기 혼잡당할 수 있거든요. 저 위에 있는 질럿들은 금방 죽으니까 갑자기 네. 아 프로브 동원하는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네. 아래쪽은 지금은 포즈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네. 이렇게 되면은 질럿을 아쉽게 못 잡은 게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리고 프로브 입장에서 입구만 안 뚫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는 드론 뽑아야 될 때 저글링 뽑았으니까 네. 프로브가 뽑기에도 해초리가 워낙 늦게 지워져서요. 네. 자, 일단 그래도 예 의지로 뚫어냈습니다. 캐논 박히기 전에 네 개 살아 들어갔어요. 이게 적당히 하겠지라는 생각이 잘 좋아요. 근데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초리를 늦게 짓게 만들다 보니까 당장에 뽑을 게 저글링 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하나가 또 프로브 좀 체력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 저글링을 계속 찍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보지 않으면은 뭐 저그 입장에서도 사실 가난해지기 스스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네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따갱 10개 감사드리고요. 따따갱 벌써 5분이 지났는데 서로 가스를 안 먹는 경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글링 찔러서 지금 피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가난해요. 해처리는 3개인데 각 해처리당 뭐 드론이 둘씩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와 진짜 역스 볼만한 그 질럿에 맞춰서 저글링만 딱딱 최대한 드론 뽑아주면서 네. 맞춰주는 것만 잘 해준다면은 일단은 버틸 수 있겠습니다. 네. 질럿 하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글링들이 한동안 괴롭혔거든요. 네. 역습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가슴이 덜렁거리게 만든 덜렁님 17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오셨네요. 네. 들어가서 이제 당한 만큼 갚아줘야죠. 그리고 다른 쪽까지. 오. 하나. 뒤에도 있고요. 두 선수들이 아주 기싸움이 상당하네요. 네. 오, 그냥 손을 안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 예. 찌르겠다. 가서 피해 주겠다. 지금 3시 쪽 질럿은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네. 조글링 타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여기도 지금 드론이 진로방해를 해버렸어요. 길 막고 지금 저글링 생산이 돼 있어가지고요. 들어오는 질럿들을 막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면서 좀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 하나. 미네르 쪽으로 붙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드론 생산을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네. 저글링을 뽑게 만들었다. 예. 생각을 하면 계속 나가요. 그냥 또 가요. 네, 상대가 분명히 입구 쪽에 오버로드 시야가 있기 때문에 질럿이 나갔다는 사실은 알거든요. 그러면서 질럿을 일단은 저글링을 좀 묶어놓고 이후에 태클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병력이 대기하고 있고요. 자 들어가서. 그러면서 히데리스 데니 본진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잘 뺐죠. 네. 여기 구석, 요 골목길에서는 네. 1대1로 만나면 안 되니까. 네. 자, 잡아주고 체력이. 야, 저질러 살아남았으면은 또 저글링을 또 요 저글링이 이동했어야 돼서 되게 네. 괴로울 뻔했습니다. 이게 뭐 질럿으로 휘젓긴 했고 좀 뭐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테크 자체는 빠르지만 저그는 테크보다는 일단은 히드라를 얼마만큼 뽑는지를 또 프로덕트 입장에서는 맞춰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 승부도 띄울 수도 있거든요, 저그가. 그렇죠. 네. 그래서 템플 어카이브 체제가 아니라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자 안쪽 보면서 안쪽 저기 보는 거죠. 예. 안쪽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로보틱스 보이는데 올라가면 여기 로보틱스 봤어요. 아 여기 이몽규 선수 지금 발견했고 질러 지금 내기 지금 나가는 상황. 네. 자 히드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찢어버리네요. 공격적 성향을 띄우던 안 띄우던 간에 일단 저 커세어는 막아야 되니까요. 네. 일단 드론 위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히드라도 좀 나오고 있고 질럿도 좀 나가서 센터 쪽 여기서 좋아합니다. 만났거나 치고 잡고 무빙 걸리자마자 지금은 자신의 어떤 그 의도를 좀 걸리자마자 바로 지금은 네. 질럿이 또 뛰어나왔죠. 예. 서로 간의 테크가 같이 느리다 보니까 네. 지금 서로 걸어다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자, 이영환 선수의 그 옵저빙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찬사를 보내고 계시고요. 이야. 옵저버 게임 메시, 은메, 이영환.
옆에서 바로 듣고 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는 질럿들. 독이 걸어서 레어까지는 왔어요. 예. 어. 예. 공간이 그만큼 또 넓으니까. 일단 뭐 질럿들을 소비하긴 했지만 뭐 히드라를 뽑게는 만들었고 또 이 상대방의 그 힘 자체를 또 주력 조합 자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뭐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어차피 게이트웨이를 올리는 시기였었고 모르는 상태였다면 캐논 잔뜩 끼워야 될 거예요. 역시 꼬미가 제일 귀엽죠. 100개 감사드립니다. 꼬미님 귀여운님 감사드려요. 자 추가 검열 좀 올리고 리버테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로보틱스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드라군 맞고요. 생산인데요. 네. 네. 지금 상대방 테크 보고 여기는 서세어로 통해서 정찰. 서세어로 계속 지금은 살펴보면서 상대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스파이어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히드라 위주로 지금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하겠다라는 의도를 파악하니까. 네. 질럿드라군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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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드라군 리버로는 진짜 말씀해주신 그대로 한 방에 좀 끝내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죠. 네. 적으로서 눈치를 채버리게 되고. 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뭐 뮤탈을 잔뜩 찍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또 이 저항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스파이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발견을 했으니까 예, 여기 지금은 지어지고 있었네요. 저게 완벽하게 이제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모여진 자원으로 뭔가 뮤탈리스크가 뜨기 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네. 기습적으로 모은 드라군과 리버가 얼마나 큰 활약을 해줄까. 네. 이미 봤잖아요. 로보틱스를 보기도 했었고 커세어가 한 기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빠르게 올 수 있는 그 리버 드라만 조심해주면서 뮤탈 띄워주면서 잔뜩 모으게 된다면 네. 뭐 한 번에 그 경기를 끝내야 되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토스는 안 보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네. 게다가 버로우까지 개발을 했어요. 상대가 기습적으로 드랍을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잡아내거나 혹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 네.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셔틀 또 보게 되면 또 대박 터질 수 있는 시기라고요. 네. 드라군 좀 나왔고 여기 이게 중간에 기다렸다가 셔틀이 머리 위로 올라갈 때쯤 네. 지나갈 때쯤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셔틀을 톡 잡는 이런 네. 예,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일찍 일어났고요. 난 뮤탈리스크 나왔어요. 네, 시간을 끌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네, 없죠.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이거 여기 히드라 나오면 탱! 와! 반응 좋았어요. 네, 발걸음은 늦어졌고 그 와중에 병력 더 모아서 걸리버 뮤탈로 네. 뮤탈이 뒤에서 나타나서 리버 둘을 딱 잡아내고 히드라와 함께 이제 잡아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텐데. 뒤에서 나타나서 자 네. 여기 리버는 느리니까 리버는 기어가니까 네. 걸리버 근데 이미 저 이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리버 점산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 끄는 네. 거예요. 예 따라다녀봤자 어차피 상대 안 해줍니다. 네 그냥 갈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상대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끄는 이유는 조합을 병력을 더 많이 예, 끝까지 뽑겠다라는 이유밖에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 싸우고 뒤에 추가이들아 자 있는 네. 병력으로 질러 드라군 네. 자 이 병력 끊어먹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 리버 두기가 진짜 아깝네요. 아 네. 이게 좀 싸움할 때 몇 턱만 쐈더라도 예. 자 이 드라군이 아, 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거 패배 인정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취재 네, 여보세요. 이문규 선수. 아 네. 아 축하드려요. 네. 오늘 또 승리 따냈거든요. 아 근데 2인용 맵들이나 아니면 3인용 맵 좀 전투적인 맵들을 다 줘가지고 네. 좀 찝찝하네요 이겼는데. 아 그래서 지금 연승 이어가고 저 송병구 선수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네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 연승 기념팀에서 추가 상금이 오늘은 없어요. 아 연승 그래도 뭐 일단은 우승 했기 때문에 네. 50만 원 땄기 때문에 네.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렇죠. 최대한 오늘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제가 여기서 바로 집행하니까 예, 끝나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선수들에게. 네, 그리고 또 그거 예, 있잖아요. 네. 이제 다음 시즌 2에 네. 시즌 2에 또 이제 참가 기회가 좀 주어지게 되고. 네. 만약에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어요? 저 이용호 선수. 와! 이용호 선수? 근데 아직 지금 테란전 안 해봤잖아요. 네네, 테란전 안 해봤죠. 끝판왕을 붙... 예. 원인원 느낌으로 네. 이재호 선수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재호 선수?
어차피 2호니까 납치는. 아, 2호니까? 네, 워밍업으로 약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워밍업으로? 아, 그럼 이제 테란, 그럼 다음 매치는 테란 워밍업으로. 자, 뭐 저희가 이제 멤버를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아, 네네,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연승을 하게 되면은 또 4연승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빅매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오, 기대되네요. 아무튼 좀 이렇게 또 연승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본의 아니게 또 4대1로 이기고 있다가 5대4까지 스코어가 좀 따라잡혔는데 이제 다음에는 9대0으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0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